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9%를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주요 인프라 시설입니다. 아울러 항만은 해경정과 해군 함정의 활동 근거지로 영토 수호의 최전방 전진기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동안 전국 주요 항만에 해경 전용 구두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통영항, 목포북항, 그리고 동해무코항을 확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경정 선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양경찰서 3008 함장 경정과경환입니다. 저희 경비 함정이 인천 전용부대에서 경비구역까지는 약 130마일, 240km 정도 15노트의 경제속력으로 약 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간 지점이나 경비구역 인근에 전진기지를 건설하면 유료 절감 및 긴급상황 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근본 중고선 납포 시 우리 경찰관 사망 관련 불법업의 강력한 단속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항만 건설 사업 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저희는 내년부터 주요 도서 항만을 해양전진기지로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백령도와 연평도, 대흑산도, 울릉사동항 등 주요 거점 도서 항만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해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가거도와 대청항에는 해경전진기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해경전진기지가 확보될 경우에는 현재 8시간 소요되는 출동시간이 3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